1번, 벡터에 대한 계산식이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자, 벡터. 그럼 이제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과 외적이 있다고 배웠지. 그래서 내적은 A 이렇게, 외적은 A 이렇게, 벡터 내적은 A 하고 B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은 방향 처리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닌 거, 같은 방향이 아니면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공간 벡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i, j, k, 얘들은 다 90도가 90도가 이렇게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자 i 도트 i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1 단위 벡터 1 코사인 세타 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얘가 1이야. 그래서 얘는 1이 이렇게 돼 주는 건데, i하고 j 이런 거는 1, 1이지만 코사인이 90이니까 0이 된다. 그래서 같은 방향 아닌 거 전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 하면은 아크 코사인 어떻게도 계산을 해 줄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써볼까?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은 이건 벡터지. 그래서 여기 요 벡터에다가 요거, 요거는 이제 벡터, 요거는 이제 스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이제 그런 정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쉬워. 자, 여기는 이제 AB에다가 사인 세타 크기지. 방향까지 언급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방향까지 언급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i, j, k. 그래서 여기 이제 자 i 하고 만약에 j 해주면은 뭐가 돼 주는 겁니까? 방향이 바로 k 방향이 이렇게. 오른나사, 오른나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 방향이, 해주는 거지. 그런데, 요런 거는, i, cos, i는, 여기가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 요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아주 쉬워. 벡터는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지. 자, 그럼 보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ii, i dot, i, 1인데 0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요거 1이잖아. 그죠? 정답은 1번이 틀렸지. 요거 ij 이런 건 다 뭐야? 0이니까 2번 맞았지. 3번은, 내적이니까 코사인 세타 맞았고. 4번은 ii 같은 것끼리 곱하면은 0. 맞아? 정답 1번. 이렇게 초이스 1번. 2번, 벡터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 1 맞았지?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 0 맞았지? i 크로스 i,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 얼마야? 0이지? 0. 답 3번 맞아. 그 다음에 4번은 크기만 얘기하면은 요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맞았어. 3번 A가 자 얼마야? A가 마이너스 7 I J. B는 마이너스 3 I. 그 다음에 4
제이. 자, 이로 능각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세타는, 아크 코사인, 자, 여기 벡타에, 요거, 도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만 얘기하면은, 자, 7의 제곱, 1의 제곱, B는 3의 제곱, 4의 제곱, 이에 대해,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 두 개가 어떻게 이제 요 같은 것끼리만, 이게 1이 되고, 같지 않은 거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지. 같은 것끼리만 1이 되는 거지. 같지 않은 건 전부 0이 되지. 그러니까 생각할 거 있어, 없어? 없어. 3, 7에 21. 응? 이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아? 같은 것끼리 이것밖에 없지? 4. 어떻게, 이거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7, 7, 49, 50. 이거는 5네, 5. 여기는 21에다가, 아,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아,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더해줘야지, 그지? 그지? 25.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거는 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얘가 아크 코사인으로 하자 그랬지? 그럼 어디를, 여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은, 뭐야? 아, 로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토 2분의 1이 되는 거가 몇 도냐 이거야. 몇 도? 45도다 이렇게. 응? 아주 쉽지?